많은 머신러닝 관련된 책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주제가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난초 종류죠. 난초 일종인데 이것을 이제 분류하는 게임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난초가 있는데 시토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볼시칼라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볼지니카라고 하는데 얘들 보면은 이 꽃잎들이 이 종류가 좀 각 종류별로 이 꽃잎들의 크기와 비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건데 이게 페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고 그리고 세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폭과 길이 페탈의 폭과 길이 그리고 세펄의 폭과 길이가 각 세 종류의 난초 조금 전에 봤던 그 세 종류의 난초별로 비율이 다르니까 그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세펄 length, 세펄 width, 다음에 페탈 length, petal, width 네 개의 칼럼이죠. 칼럼 네 개로 해서 이러한 길이와 폭이고 길이와 폭일 때 종류는 세토사다 혹은 벌치칼라다 혹은 벌지니카다 이렇게 0, 1, 2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과학하고 머신러닝 중에서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죠. 이거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못 보던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걔가 이 셋 중에서 어떤 난초인지를 고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텐스플로우.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한 번쯤은 다 보고 오셨을 텐데 본 적이 없다. 이거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난감하긴 하지만은 아이리스 데이터셋 혹은 머신러닝 기초과정이죠. 기초과정에 관련된 책자와 강의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는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된 게 이런 겁니다. 되게 이제 numpy를 써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텐스플로우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텐스플로우를 불러드리고 numpy 불러드리고 그리고 아이리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플레이스홀더하고 URL 역시도 플레이스홀더에 집어넣었습니다. 트레이닝과 테스트 두 개를 했는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불러드릴 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서 옮겨놨는데 여기다가 밑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패스가 없을 경우 새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내용도 물론 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죠. 이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 자체가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하니까 이게 제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서도 이게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구글에서도 안 되고 클라우드에서도 안 되고 어쨌거나 이걸로 이 부분을 넣어두면은 잘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여기에다가 잘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에 우리가 조금 전에 가져왔던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한 선언들이죠. 지금까지 다 선언들입니다. 아직까지 동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리스 트레이닝 파일에서 불러오는 거고 그 명령어는 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이걸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눈여겨봐뒀다가 다음에 보면은 자세히 보다 자주 보다 보면은 계속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도 다 못 외워요. 몇 번 타이핑하다가 몇 번 쳐다보면서 타이핑을 했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DNN 클래스파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녀석이죠. 그 녀석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할 모델이 구성될 것인가를 이 선언한 건데 지금 보다시피 히든 레이어를 3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10개짜리 하나, 20개짜리 하나, 또 10개짜리 하나 레이어 3개로서 히든이 조져 있고 아웃풋은 당연히 이제 3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니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세 종류의 난초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츠 칼럼 역시도 디멘션은 네로 4개로 조졌습니다. 그러니까
페탈과 세펄의 길이 너비 각기에서 네 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리얼 밸류드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 보면 이 빈칸이 하나 있거나 이러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데이터가 다 있는지 널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DNN classifier에서 tf.contrib.learn.dnnclassifier 해서 이렇게 피치 칼럼 이제 오래 선언했던 곳에다 이 집 넣고 히든 유닛은 이렇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 DR 디렉토리는 우리가 임시로 저장할 그러니까 학습 성과들을 임시로 저장할 장소를 지정해 두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조작하는 것은 별도의 또 샘플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파이프라인인데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펑션을 디파인 해뒀습니다. getTrain input 그래서 x와 y라고 하는 두 개에다가 그냥 constant로 불러왔습니다. constant는 상수인데 데이터 개수가 워낙 적으니까 지금 데이터가 120개 훈련용 트레이닝 샘플은 120개밖에 안 되고 테스트는 30개예요. 굉장히 작죠. 이거 그냥 상수에다 집어넣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컨스턴트를 했고 나중에 파일이나 온라인에서 불러들이는 또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돼서 그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래스파이어의 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스텝을 2000단계로 조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에 하나씩 집어넣는다면 그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샘플 수가 120개밖에 안 되는데 2000번을 돌리니까 한번 했던 것이 여러 번 반복하게 가면서 웨이트를 조정하게 되겠죠. 한번 그러니까 들어갔던 이 트레이닝에 들어갔던 데이터가 반복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요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또 실제로 여기서 숫자를 조정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으로 조져 있는데 이것을 500으로 바꿔도 보고 1000으로도 바꿔도 보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데 뭐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클래스파이어로 피트를 해버리고 나면은 한번 돌리고 난 뒤에 이걸 1000으로 바꾸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습을 해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셋해가지고 처음부터 깨끗한 상태에서 이걸 1000으로 바꿔주거나 500으로 바꿔줘서 한번 돌려보고 그 결과를 보는 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2000에서 한번 돌려버렸는데 여기서 다시 돌리고 난 뒤에 이걸 1000으로 바꾸거나 100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미 학습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의 정확성을 accuracy를 평가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샘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좀 다르죠. 클래스파이어 이벨루에이트 이전에 봤던 그 정확성을 평가했던 문장과는 좀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인풋이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 정확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대충 이제 0.7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새로운 샘플을 넣어서 한번 또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요걸 넣어서 제대로 구별하는지 그죠? 다 가는 겁니다. 이전에 아이리스에서 했던 것들 파이썬으로 주로 작업을 했었죠. 아마 데이터 과학을 했던 분들은 워낙 아이리스 샘플은 워낙 많으니까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한 번씩은 다 거쳐보고 왔을 텐데 텐스플로러로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저기 바로 이거 구글 사이트에 바로 복사하기가 쉽게 잘 돼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복사 카피 버튼 있잖아요. 카피 버튼 눌러가지고 카피한 다음에 텐스플로우에다가 구글 클라우드 랩이죠. 클라우드 데이터 랩에 들어와서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될 수가 있고 작업하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실제로 그냥 도대체 뭐 테스트 데이터셋에 뭐가 들어 있고 하는 것들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 어디 있나요? 테스트 셋 데이터 타겟 테스트 셋 타겟 그리고 트레이닝 셋 데이터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 프린트를 해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프린트해서
또를 보면은 여기 뭐가 트레이닝 셋에 타겟이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21200 세 종류의 난초가 숫자 012로 표현돼 가지고 이렇게 쭉 나있죠. 그 타겟 셋의 그 개수만큼 이게 출력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쳐가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1, 2로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임의로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거죠. 바꿔준 다음에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1, 2가 나왔군요. 그러면은 더 현재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바꿔줘보고 이번에는 1, 1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아이리스 세트를 같이 한번 텐스프로로 구현한 것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